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왜 그럴지 김혜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조성되는 성남고등지구입니다. 강남은 물론 판교 신도시와도 가까워 미니 위례 신도시로 불리는 공공택지로 다음 달 초 첫 민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지만 특히 이 공공택지 분양에 대한 관심은 더 뜨겁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공공택지 감소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관심에 비해 청약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11.3 대책에 따라서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된 바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15,000여 가구로 성남 고등, 과천지식 등 공공택지 대부분이 청약 조정지역에 해당됩니다. 조정 대상 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조정 주택 또는 공공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최장 5년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시까지 전매도 할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자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